안녕하세요, 썰면입니다. 자, 오늘 대패 삼겹살 이용해서 이 세 가지 요리 한번 빠르고 간단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된 대패 삼겹살 양은 200g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거는요, 그냥 구워 먹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굽는데 또 썰면만의 팁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들어갑니다. 미원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집에서 하얀 가루를 불어넣는 게 바로 이 미원이거든요. 자, 이 미원 플러스 뭘 넣느냐?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인데 맛소금을 사용하면 안 되냐? 또 물어보실 분들 계시네요. 절대 안 되고요. 미원 한 꼬집에 이 소금, 꽃소금을 크게 한 꼬집 넣으시면 됩니다. 뭐 짠맛은 뭐 가감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볶아주는데 이게 무슨 팁이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 이 마리 삼겹살의 장점은 이게 맛있고 빠르게 또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반면에 이 기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름 많고 얇디얇은 이 대패 삼겹살을 휴가지라든지 캠핑 가셔가지고 숯불위에서 구워 먹겠다고 올려놓는 순간 그냥 바람과 함께, 아니 불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죠. 탄 거 보이시죠? 몸에는 또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얇은 삼겹살은 프라이팬 위에다가 구워 먹는 걸 그냥 프라이팬에 구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많은 기름을 어떻게 없애느냐? 바로 썰매니 팁이 있겠죠. 잠들 잡기 위해서 후추를 일단 뿌려주고요. 위에다가 바로 팽이버섯을 같이 넣어서 볶아주게 되면요, 이 대패 삼겹살이 가지고 있는 이 느끼한 기름을 이 팽이버섯이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대패 삼겹살이 내뿜었던 흥건한 지방 성분이 없어졌죠. 팽이버섯이 다 흡수를 하게 된 겁니다. 팽이버섯은 고소해진과 동시에 대패 삼겹살은 더욱더 담백해지겠죠. 위에다가 바질이라든지 파슬리 뿌려주시고요. 부추 또는 대파채까지 올려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없으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치 또는 밥에 올려가지고 한입 딱 먹게 되면 이보다 더 맛있는 대패 삼겹살이 있을까요? 네네, 죄송하게도 두 번째 이 요리가 첫 번째 구이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자, 대패 삼겹살 200g 준비해 주시고요. 진간장을 2큰술 넣어주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부타동이라고 불리는데 뭐 우리나라 표기로 하면 뭐 간장불고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림 이렇게 2큰술, 또 없으시면 뭐 정종이라든지 소주 2큰술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설탕 2분의 1큰술, 그리고 미원 3분의 1큰술, 후추 조금 뿌려주시고 여기다 대파채 뿌려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강채 같은 거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생강채 넣으시면 뭐 장어덮밥 먹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까지 납니다. 그리고 집에서 불량된다고 이렇게 워킹 하시다가 또 우리 와이프분들한테 등짝 스매싱 맞지 마시고 들들들 볶아주시면 됩니다. 아우, 기름이 그냥 온 사방에 튑니다. 자, 개인적 기호에 따라서 바삭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구우시면 되고요, 부드러운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드럽게 구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깃밥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 위에다가 구워놨던 대패 삼겹살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끝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활용점이 있겠죠. 뭘까요?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이 위에다가요 참기름 살짝 뿌리고요, 검게 살짝 올린 다음에 위에다가 파향을 올리기 위해서 대파채까지 올려주게 되면 진짜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부타동, 아니 간장불고기 덮밥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고기를 먹었으니까 또 찌개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김치찌개를 대패 삼겹살로 맛있게 또 넓은 프라이팬에다가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만 이 팁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패 삼겹살 200g을 들들들 아주 아름답게 볶아주시면 되고요. 우리 엄마가 준 김장김치다. 아무튼 이 김치를 1.5:1 또는 2:1로 김치가 조금 더 많게 볶아주시게 되는데 이때 불이 세게 되면 타게 됩니다. 타지 않게 하려면 물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중약불에 들들들 또는 세게 이렇게 불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기술 들어갑니다.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멸치 다시다 2분의 1큰술, 미원 3분의 1큰술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까나리 액젓이라는지 멸치 액젓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쏟았어? 땅을 파봐. 멸치 액젓이 나오나. 야, 2큰술 넣어주시고요. 설탕 2분의 1큰술 넣, 그리고 고춧가루 2큰술 넣게 되는데요. 청양고춧가루 뭐 섞어줘도 상관없고요. 간마늘 크게 1큰술 넣게 되면 김치찌개 양념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왜 넓은 팬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대패 삼겹살이 기름이 많다는데 그 답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김치에 빨리 유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팬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볶아진 김치와 대패 삼겹살에다가 물 500ml 넣은 다음에 이제 끓이면 끝나는 건데요. 자, 토핑 들어가야 되겠죠. 뭐 느타리 버섯이라든지 표고버섯 넣으시면 더욱더 좋겠죠. 대파채까지 이렇게 넣어서 한 소금 끓이고 여기다 라면사리라든지 두부까지 또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게 되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대패김치찌개 요리도 아닙니다. 제가 점심때 이걸 먹었거든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맛있고요. 여러분 조금 더 졸여놨다가 그 다음날 숙성시켜서 드시면
맛도 맛있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타임이 남았습니다. 아타임 오늘 뭘로 할까요? 바로 아까 만들었던 이 간장 불고기로 한번 아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쌤. 아, 부끄러워하지 말고.